부영우 회장의 별세로 한진그룹을 이끌고 갈 총수가 과연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조 회장의 별세 이후에 경영권이 장남에게 순조롭게 넘어가는 듯 했지만 기간 내에 새 총수를 정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룹 내에서 내분이 일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정이 나온 배경부터 살펴보시죠. 한진 측에서는 기존 동일인의 작고 이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내부적인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했다.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동일인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 이제 동일인,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신고를 하는 이 동일인이라는 건 사실상 이제 총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작고하기 전에, 별세하기 전에는 한진그룹의 동일인이 조양호 회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 회장이 별세한 다음에 장남인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한진그룹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당연히 조원태 회장이 이 동일인으로 지정이 돼서 신고가 될 줄 알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한진그룹 쪽에서 누구를 동일인으로 할지 아직까지도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조양호 회장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 이 지분이 어떻게 나뉠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진그룹 쪽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아까 이제 뭐 공정위 기업 집단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총수를 맡을지 그리고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부에서 이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계, 상속을 놓고서는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매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고 조양호 회장도요, 남매 간의 불화를 걱정하긴 했나 봅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가족끼리 사이좋게 잘 협력하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 유언은 아직까지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임종만 지키고 왔는데 앞으로 가족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이틀 뒤를 협의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유언장이 전부 공개가 된 것도 아니고 내부 사정이야 그들만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된다면은 계열사를 혹시 나눠가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동일인을 지정한다는 건 그 그룹 집단에서의 경영권의 핵심인 사람을 동일인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일인 지정을 의사협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계열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양호 전 회장을 비롯해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네 아들도 즉 2세들이죠. 이미 대한항공, 뭐 한진중공업 등으로 계열을 분리해서 나눠가진 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세들도 의사협치가 안 되면 결국 나누는 것이 아니냐. 또 이 언니가 왜 나오냐 하면 이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땅콩회항 전에는 뭐 칼 호텔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물컵 갑질 사건 이전에는 진해와 마케팅 본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각자의 계열을 분리를 해서 결국은 이러한 계열 분리를 통해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나라 법에는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냥 고 조양호 전 회장의 그 법정 상속분을 그 상속분대로 그냥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약간 문제는 그런 어떤 남매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황을 보면요. 상속분은 이제 이명희 전 이사장이 3분의 1을 가져가거든요. 그다음에 3남매가 각 9분의 1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보면요. 17.84%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명희 전 이사장이 3분의 1을 가져가니까 5.95%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각 이 세 자녀가 3.96%씩 가져가게 되는데 현재 이 조원태, 조현아, 조현미 이 3남매의 한진칼 지분이 각각 2.34, 2.31, 2.30에서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 이명희 전 이사장이 상당히 큰 지분이 누구한테로 가서 힘을 실어주느냐가 큰 그 관건이 되는 것이죠. 예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한진갑 회장으로 조원태 회장이 들어섰는데 그 과정에서 또 두 딸이 동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또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 딸에 대한 애착도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맞죠.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나를 닮았고 또 경영의 능력이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한 적이 있다라고 측근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들도 이러한 경영과 관련된 능력이 있다 일단 보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이 지분이 각각 이제 나누면 한 6% 정도로 했는데 이 지분이 누구한테 맞느냐도 문제이지만 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적대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경영권을 방어해야 되는데 그러면 넷이서 우호적으로 지분을 형성을 해야 경영권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총 동일인을 누구로 정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나머지 딸 두 명과 이명희 전 이사장의 지분권을 줄 테니까 네. 그럼 위임을 해줄 테니까 우호적으로 줄 테니까 각각의 사업 계열을 분리를 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라고 이명희 전 이사장이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거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반인들 입장에서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조현아 전 부사장 그다음에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각각 땅콩 회항 사건을 위한 땅콩 갑질 그리고 물컵 갑질로 그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앞으로 이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겠다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해갖고 실제로 경영권에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뭐 계열 분리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경영 전면에 나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자, 3남매 모두가 사실 구설에 네. 있지 않습니까? 뭐, 앞서 말씀해주신 조현아 전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이 있고요. 조현민 전 전무 물컵 갑질 사건이 있고요. 조원태 회장은 또 뭐가 있었죠?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는 인하대학교 부정 그 편입학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교육부에서 그 졸업을 취소하라고 편입학이나 그 졸업을 취소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거 관련돼서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죠. 아, 예. 어쨌든 매년 제출하는 그룹 총수의 이름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동일인 지정이 미뤄지는 게 상속세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으려면 그 지분에 해당되는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지분 가치를 계산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 한 2천억 원 정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2천억 원을 뭐 회사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개인 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쌓아놓고 있지 않으면 사실 상속에 정리하는 데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비상장 기업인 이 가족 기업, 정석 기업의 지분을 활용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만약에 안 된다면 지분을 담보로 맡겨서 이제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혹은 이제 지분을 팔아서 마련할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지분을 판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게 기업에 대한 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떨어뜨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에도 좀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 대안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정위가 지정한 15일 이전까지 동일인 지정을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정위가 직권 지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위가 매년 이것을 이 공시대상 기업의 지정 현황을 발표를 하는데 지금 지정 현황이 연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기하기는 어렵고 직권 지정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내서 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공정위가 자료를 제출해라 요구를 하는데 이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법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과받게 된다라고 이미 경고까지 한 상태라서 더 이상은 미뤄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15일 전까지 한진이 동일인을 통보할지 아니면은 직권으로 새 총수를 지정할지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